믿었던 회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구나. 원수 같은 존재였죠. 적과적이죠. 그 당시에 진짜 피를 흘리는 노력들을 했죠. 무조건식에 따라오라 아니면 무조건식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을 잘 제시를 했는 것 같아요.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겠나. 또 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80년대 말에도 거의 근무 연수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임금이 채 한 달에 3조 상도 돼도 봉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나 낮은 임금이 됐습니다. 동정업체 치고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속아왔다. 너무 억울하다. 믿음이 깨지니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의제 편으로 삭발하고 임금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파업도 그때 13년간 하게 된 배경이고요. 한번 수치 내리면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세 달 정도 기계를 정비해야만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세웠으니까는 회사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누적은 계속 적자로 쌓였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요구도 당당하게 하자. 떼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해주고 당당하게 하자. 나도 마음껏 터지냐 야외에다 보내주고 싶고 체육대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노동부 지원이 끊기면 결과적으로 저전 회사가 거의 한 6년간 적자가 나다 보니까 2007년도에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어요. 경영 성과가 굉장히 최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희망퇴직 구조적 말이 나오기에 제가 또다시 임금 동결 선언했습니다. 단 고용보장 합의서를 써도 내가 노사 상생을 선언해줄게. 그러고 나서 4월 12일 날 2007년도에 4월 12일이 저들 창립 50주년 기념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항구정부 파업 다시 말해서 회사가 우리를 기만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파업 안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제가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었습니다. 가지는 뭐하고 돈이 없으니까 적어라도 보고 그죠. 신뢰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적은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지킴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미리 알고 했으면 좋지만은 부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노사가 화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서로 느껴서 해 나가면은 좋은 그런 직장, 좋은 기업을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원복이 있는데 사원복을 못 입고 다녔었어요 밖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대구에서는 지하철 공사라 그러면 상당히 그 좀 좀 괜찮은 직업이었고 괜찮은 또 뭐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전부 다 집에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고 심지어 아기를 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지하철에 다닌다 그러면은 그 또래 애들이 그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파급력이 셌어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사고 처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일정 부분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노조가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한 번도 노동조합을 운영해본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일단 끌어들이려고 하면 노동조합의 생리를 잘 알고 노동조합을 어떻게 움직이면 움직인다 하는 이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절대적으로 필요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월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 전달 썼던 그 다음 달에 정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관계가 월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이라는 게 작동 자동은 많이 없네. 그냥 너무 공부한 것도 있고 그냥 처음에 그 노조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먹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법소 자체 용어 자체 상당히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뜯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몰라. 젊었으니까 했을까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겁니다,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거를. 가장 힘들었던 게 전직 노조 간부로서 들어왔을 때 노사 양측에 다 배척받는다는 느낌이요. 회사 쪽에서는 저 친구가 노조에 옛날에는 아주 강성이고 그런 친구가 왜 회사에 들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저 논리가 아닐 거야. 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또 노동조합에서는 저 사람은 이미 회사 측 사람이 다 돼서 이걸 통해서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거야. 아니면 노조에 해약된 일을 할 거야. 그 부정적인 견해가 양쪽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 위반을 하더라도 사실은 한영을 못 받았어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해고자가 13명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노사관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안 좋은 관계인데 파트너십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그 말 제목 자체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노사가 파트너십이 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워크숍을 할 때는 너무 놀랐어요. 은성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격정적으로 아, 이 실무자로서는 이 노사 워크숍 이걸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식사 시간이 넘었는데도 거기서 서로 간에 발언을 하면서 상대 탓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이런 일을 잘못했다.
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돼서는 안 된다. 서로 니탓공방입니다. 굉장히 격렬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몸도 부딪히고 왔던 부분들, 또 뭐 저녁에 술도 한잔하면서 그 당시 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소리 들었다 저런 소리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좀 밤새 이렇게 만나면서 또 뭐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그런 오해를 풀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것이 지금의 노사관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크숍 1박 2일 했다 세미나 1박 2일 했다 해서 노사관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 또 워크숍 그 사람들이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걸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결합해서 아마 인식전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았더니 그 뭐 머리에 뛰드르고 말이지 노조한다고 그래서 말이지 나는 정말로 말이지 그 놀랬어 말이지 상당히 그 당혹스러웠다고 이런 뭐 말하자면 거추상스러운 것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내 뜻대로 이러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지 노조라는 게 꼭 막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겠는가. 뭐예요? 다이아스에 무슨 뭐 리크해가지고 편의사 갔다 왔다면서? 예, 예, 예. 응? 아니 뭐 저 전정 기사 뭐 다이아스 갔다고 그러던데 다이아스 제가 보고 겸 한 얼마 전에 바깥부스에요. 아니 같이 봐야 이제 말이지 어 뭐 우리 가족들이 어디가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해 주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말이지 같이 공유를 해야지 자기만 하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급할 때는 말이지 우리 못 살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응? 평소에 그런 걸 내가 다 알아야 하니까. 소속 내팽김에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칭찬해주고 또 나쁜 거는 지적도 하고 또 회사가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내가 저도 회장님하고 단임 디부패트를 하고 난 뒤부터 회사에 대한 많은 걸 알았지 그 전에는 누가 내인데 그게 이야기해준 사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뭐 노사 협의를 걸 겁니까 뭐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제 돌면서 한 시간 걸리니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또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저도 알아지고 받았죠.
왜 감동 안 받겠어요? 그 감동이라는 건 말이지. 저들이 그때도 뭐 월급이라는 게 그 사람들 입장이 된다고면 충분하지 않았을 건데 그걸 말이지 반납하고 말이야 동참해서 회사 살리겠다는 구상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했죠.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지. 너 말이야 건강하게 몸 만들게 한다는데 체중 얼마나 뺐는가 말이지. 이런 거 물어보고.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말이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가족이 아니. 가족에는 이 그거에 간격이 없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재밌어요. 어찌 똑같겠습니까? 좀 다소는 거리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회사를 경영하는 점에 있어서만은 같이 간격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것은 말이지 어떤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출근하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참 인사를 다 하고 점심에 전부 가서 등 뜯어 주기. 야, 뭐 오늘 고생 많았다. 뭐 집에 이상이 없냐. 그러니까 소위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경영자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내 얼굴을 비쳤을 때 내가 돌에 대고 욕을 하면 당연히 욕하는 모습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 노동조합을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노동조합한테 내 진심을 보여줄 때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그게 돌아온다, 메아리로. 근데 나 자신 마음속부터 노동조합을 불신하게 되면 노동조합 당연히 개인기를 불신하는 거죠. 김성수 부회장님 술 먹으면 그럽니다. 아니 노동조합 욕하지 마라. 네가 노동조합 욕하는 순간 노동자 너 욕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실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롭고 하더라도 네 진심을 보여줘라. 그걸 잃지 마라. 가치 창조적 노경관계다. 그러니까 노와 경이 함께 가치를, 밸류를 창출해내고 그 창출된 가치를 서로 분배하고 그 분배를 통해서 회사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개인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서로 윈윈하는 승승하는 관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가치 창조적 노경관계입니다. 살벌했죠. 그때만 해도 무림 하면은 강성 노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경찰 병력 투입도 가장 자주 됐던 곳으로 유명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가두시하고 체류탄 맞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사 내로 피신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악이 받치는 거예요. 악이. 악이 바치다 보니까 그게 그런 화살이 또 회사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불신이죠. 불신의 극한이죠. 불신의 극한.
정말 회사가 어렵고 어쩌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직장 폐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우리 노동조합 간부한 사람이 야 이러다가 정말 진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아기가 첫애가 태어났고 또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출가 안 한 동생도 있었고 야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거래처가 어떤 현황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보자.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면 찬밥신세예요 이제는 거꾸로. 왜냐 이것도 종이라고 생산해서 팔아먹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 들으니까 속에 이런 것도 치밀지만은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찢고 뽑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내가 나오고 조금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회사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 상황이 너무나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회사의 존립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사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합에서는 인지를 하고 조합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 400% 반납 그리고 복지 부분 축소를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로 인해서 회사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했죠. 왜냐하면은 또 회사가 진정성을 안 보였다라면 그런 것도 불가능할 텐데 서로 속내를 다 내놓고 열린 경영을 이제 해왔어요. 그때부터 대립이 정말 IMF까지 연결되었다면 그 전에 회사가 도산했을 겁니다. 오래됐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런 경영 실적을 바로바로 오픈해주고 일반 사원들한테조차도 예전에는 경영진들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그 일반 사원들한테도 오픈을 해주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아무래도 예, 신뢰성이 높아지죠. 아빠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한다고 나도 뭐 내일 봐요. 싸우기도 싸우고 또 웃기도 하고 같이 뭐 비싼 거 아니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서로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사업이라는 게 꼭 딱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냥 회사 생활 내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뭐 진짜 진정한 화합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내 가정사를 당신이 알고 당신 가정사를 내가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진정한 화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새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낚시하러 다니겠네. 다니네. 야 나는 언제 한번 따라가가지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얼굴 너무 좋으시다고. 맞아. 그렇네요. 밑에 직원들이 행동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죠. 그죠? 예전처럼 뭐 진짜 죽지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일을 뭐 전에는 뭐 죽지 모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보면 애들이 즐겨가면서 여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세상이 삼수하졌다.
그런 걸 느끼죠. 한 10년만 늦게 태어나서도 참 재밌게 살아주신 분들. 공장장으로서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면 이건 이 자식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침에 출근하여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하면 기분이 좋고 조용하면 괜히 그 우울해지는 거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작년 12월, 2008년 12월에는 생산량 800톤 했습니다. 월간 생산량이 저희가 7,000톤입니다. 10분의 1로 죽은 거죠. 금년 1월은 2,300톤 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죠. 2월에 3,000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되니까 회사로서는 원가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죠. 생산을 안 하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어려운 시기죠,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다. 나중에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명예퇴직을 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로 전보를 시키자. 이제 황당했죠, 사실. 과연 뭐 조합원들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인원을 뽑아서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인원을 줄인다니까 또 현장에 특히 한 포스트를 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때에 참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고 좀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조합에서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스스로 해야죠. 이게 눈물나게 고마울 일이죠. 모든 회사들이 노무관리가 제일 어려운 게 없다고 하거든요. 잘 되고 있어? 이제 뭐 라인이 팍팍 도니까 좋잖아. 네.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힘을 하나로 직결시킬 수 있는 응징력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전 직원이 또는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저희들의 강점이자 이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임직원의 작은 시도가 전 임직원을 신바람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하시죠.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일을 하자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원들의 그 감정을 업그레이드 업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업 시킨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펀을 강조한 거죠. 그때 인구개발사원님이라고 해서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되게 행복한 분이신데 그 좀 더 힘내시라고 뭐 넷째를 바라보시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힘내시라고 저희가 빨간 팬티도 선물을 해드리고 또 기루망한테는 클렌징, 폼클렌징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테크 앞으로 잘하라고 저희가 계산기도 선물했었습니다. 이와같이 이렇게 다채롭게 시상을 하니까 부서원들이 참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뿌듯했고 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저희 팀에 추진자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번갈아 가면서 또 아니면 같이 힘을 모아서 아니면 또 부서원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하신 경영자나 관리자 그 방향을 끌어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경영청에서 그걸 수용해 줄 때 진정 원하는 조직 문화의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걸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영청의 배려와 격려도 따른다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주로 경쟁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역량들을 좀 공유를 해서 서로가 함께 커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관한 저희 회사의 독특한 기업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소리 잘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제 인생에 거의 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사랑해야만 또 사랑할 수 있어야만 세상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가 입사한 지 9년 차 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많이 가보진 않고 뭐 여러 가지 듣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조그만한 것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고, 돌이켜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부장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 때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고,
어디? 어디? 거제를 갖고 부산. 응? 거제를 갖고 부산. 아, 거제도? 사장한테 갈지어라.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데 사장 눈도장 찍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간부 사원들이나 사장이나 누군가 봐줬다. 어? 아무도 안 봐준다 하고 누군가가 봐줬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더 크겠죠. 네. 사장님 뵙기가 힘든 그런 사업장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이렇게 만나서 또 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라고 한다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딘지 모르게 좀 거부감도 좀 느껴지고 권위의식도 갖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 또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가서 다 모여서 거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일수록 가족 진정한 그 가족 문화가 발달하는 것처럼 아침에 우리 굿모닝 미팅을 통해서 매일 그 서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한번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 그 자체가 가족 문화의 출발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쁜 일정인데 동호회 통해가지고 이제 같이 얼굴 한번 볼 수 있고 같이 이제 공감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번째 들어가 한 번만 더 네. 네. 다시 한 번 여기부터 들어오세요. 공감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보는 시각으로서의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정말 특히 저 같은 사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과 어떤 말단 직원 사이에서는 이 회사의 정책이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보는 시각은 심하게는 180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직원의 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생각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동조합에 있었어요. 사용자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기보다는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야기하면 영원한 그 축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은 또 노동자업에 있어서 보는 영원한 간섭자의 관계밖에 될 수가 없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축대 관계, 그게 정답이겠죠. 그 이상에서 상생과 협력, 이것은 얼마나 둘 사이에 어떤 식의 문화가 성립돼서 투쟁이나 대립을 줄이고 협력체로 가는 문제지, 노사가 있는 한은 그 대립 관계란 말은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노사관 관계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라. 내 시간을 떼어서 내 마음을 떼어 가지고 노동자한테 줄 때 이제 그 신뢰가 생긴다.
철로자 레일. 한쪽이 없으면은 굴러갈 수가 없는, 기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사이죠. 그만큼 회사도 절실하게 노동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노동자도 또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저한테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없고 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가 발전하는 게 제가 발전하는 느낌이 들고, 직원들은 그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생일 케이크 못 받아볼 줄 알았는데 생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점에서 정말 회사가 가족 같고 좋은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